다음 순서는요. 이번에는 해외에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는 이런 제품 어때요라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뭘까요? 여러분은 핸드폰 어떤 거 쓰세요? 저는 아이폰을 써요, 아이폰.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에 적당한 케이스가 없어요. 안타까워요. 오늘은 아이폰 케이스를 소개할 건데요. 어떤 케이스냐면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아이폰 케이스입니다. 아이폰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릴까봐 걱정이 많은데, 오늘 소개할 제품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폰을 떨어뜨리지 않는 케이스, 비라인 케이스라는 제품입니다. 아직은 아이폰 전용 케이스고요. 딱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약간 줄이, 낚싯줄 같은 게 달려있죠? 이게 등산용 케이블이에요. 등산용 케이블이고, 고리가 달려있어서, 가방이나 허리띠 같은 데 걸어놓으면 절대 안 잃어버려요. 달려있겠죠, 어딘가요? 등산용 고리인 카라비너고요. 아, 이진영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아, 이진영 의원님 오랜만이에요. 우리 이진영 의원님도 방송하시겠다고 하더니 너무 본업에 바빠서 방송 못하시는 우리 가족이에요. 이진영 의원님 얼마 전에 그저 과제 하나 성공하셨던데. 아이, 잘리면 어때? 내 얼굴 안 나오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말이야. 내 방송이다, 내 방송. 그래서 이그 비라인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요, 스마트폰을 옷이나 허리 등의 신체 부위 어느 부위에 붙일 수 있어서 떨어지는 일이 절대 없게 만드는 거고, 76.2cm의 길이의 줄이 달려 있어서 버튼 뒷면 줄, 버튼 누르면 줄이 딱 튀어나오기도 하고 감기기도 하고 한대요. 재질은 등산용 케이블 장비이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고요. 겉면은 떨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고무를 덧대서 폰에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는 거래요. 되게 탐나네요. 이걸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사고 싶어요. 현재는 색상은 다양한데 아이폰 전용이고요. 아이폰 7용이 있으면 사야겠어요. 가격은 59달러 정도 하니까 한 우리나라 돈한 6만 원 정도 되겠죠? 6만 5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거를 케이블에 직구를 해서 살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오늘은 떨어지지 않는 아이폰 전용 케이스, 비라인 케이스를 소개했습니다. 약간 군인용 장비 같잖아요. 그래서 탐나네요, 그죠? 왠지 갖고 다니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나 그럼 오늘 여기서 끊을 거 그냥 쭈님 안 보여줄 거야. 쭈님 방송 내년이나 시킬까요? 이 퀴즈는 있는데 원래 퀴즈가 있었는데요. 우리 퀴즈 제품 협찬해 주기로 하신 연합회님께서 당첨자 지목해 주신 바로 관계로 지목을 해버린 경우는 이건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